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집에서 리모컨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기가진이 나는 AI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서 저는 물어봅니다. 진이야, 리모컨 좀 찾아줘. 그러면 기가진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리모컨에서 멜로디가 흐르게 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리모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연구의 동기를 스마트홈의 수요에 대한 증가와 IoT에 대한 사용 증가로 잡았습니다. 먼저 제작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의 설문을 받고 그 다음에 퓨전 360와 같은 공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 모양을 3D 모델링했고 그 다음으로 아두이노로 IoT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설문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많은 설문조사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IoT를 직접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3D 모델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퓨전 360이라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요. 먼저 스케치업으로 집 모양을 디자인했습니다. 그 후에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인 .stl 파일로 변형해서 퓨전 360에 옮겨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IoT를 제작하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일정한 입력값이 있으면 항상 같은 출력값을 내야 했기에 저는 아두이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IoT를 선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웹캠 그리고 냉방기, 난방기, LED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은 제가 직접 LED에 짠 코드입니다. 저는 블루투스 HC06 모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직접 신호가 LED에 갈 수 있게 코드를 짰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메인 화면, 그러니까 웹페이지의 메인 화면과 그리고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의 코드들입니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IoT들이 켜기, 끄기 기능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다음과 같고 그리고 백엔드는 파이썬에서 플라스크 모듈을 사용해서 직접 코드를 짰습니다. 자, 이 연구를 마치며 저는 직접 스마트홈을 제작했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두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상용화될 그런 스마트홈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IoT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